What is this? What are you doing, my son? Succeeding you, father. 도대체 왜 따라하지 다들 Lil Wayne 같이 몇 년이 지난 후 여전히 뇌계에서 왔기 두두두두두 이젠 다 can't relama 어렵나 봐 그렇게 왜 못하잖아 여기는 한국 따라하기 전에 따라잡아 왜 자꾸 여자 팔로워 앞에서만 딸을 잡아 다들 빨리빨리 좋아하는 건 예매리며 많은 문화면서 정규 앨범과 믹스테이블 수준이 똑같이 꾸준히 소이고 놀라도 음악적 역량을 아무도 몰라 봐 인지도가 올라도 가진 영향과 다른 평가지만 빈진우를 봐도 할 수 있듯 사라질 수 있어 여자친구와 뽀뽀하면 말도 안 돼 힙합이 여자의 눈치 봐야 하니 아이러니하게도 형 이 말한 법을 진투와 사이 그 둘도 변했잖아 차트 위 좋아 보여도 아는 사람 얘기잖아 이건 This 아닌 우리가 가진 공통된 문제 힙합 대중화 힙합이 준비물이자 숙제다 늘 다 싱글 끼 있는 여자 보컬을 써지 내가 힙합이 된다 먹지도 못하면서 차트 1등 기획사 돈까지 써가면서 힙합 패머리에 기억된 랩은 상업적 수익성 음악 금양처럼 결과는 참담해 왜냐면 애초에 욕할 타겟을 잘못 잡았네 하. Rapper 눈 밑에 짙은 스모키 Show me the money now 니 달라지는 말투 SNS 주먹왕이라면 형 똑바로 날려 적들에게 그 안에 제이크 메시 딘딘 지저와 스윙스 어쩌면 진돗개롭고 일통도 날 수 있지 그 중에 누가 변했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봐 대체 누가 페북 안에서 귀여운 척 하나 이거 한국형 컨트롤 캔드릴함 눈치 볼 거라면 애초에 왜 따라하나 그래 난 부어보아 그리고 둠메 우린 친구일 뿐 음악 비즈니스 안에 숫자가 많아서 불만이면 욕해 보라 당한 꼰대라 부르기 전에 정해 대상이 누군가를 난 아리에스테 형님 제발 툴좀 그만하긴 남을 깎아내려도 아무도 너를 인정한 아니 광주라도 아무도 안 부르지 널 공연해 돈은 정해주지 않아 래퍼 서로 간에 우위 음악 많이 낸다고 성공하나 난 그걸 묻지 게으르다 비꼬기 전에 명반의 역사에 남길 생각해 성공은 다음 단계로 나갈 때 이루어진다 생각해 이게 올바른 경쟁 돈과 인기로 싸운다면 아이돌들과 경쟁해 왜 앨범 안 나오냐 할 거라면 블랙넛부터 패적은 멀리 있지 않아 항상 나 자신의 옆에 만만한 놈까지 말고 형 더 용기를 가져 제리케이 형이 더 멋있었어 시국선은 우린 성급하지 않아 준비된 시간을 기다리니 난 준비됐기 해 준비해 Green Ideology